표현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언제 어느 때고 손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은 아빠와 딸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. 그렇게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숯 위에 그릴을 준비하는 영호 씨. 오늘의 저녁 메뉴는 삼겹살인가 봅니다. 어? 그런데 이 카트는? 주변을 한번 쓱 살펴보더니 자연스럽게 혜림 씨가 새로 산 카트를 끌고 갑니다. 괜찮겠죠? 부모가 이제 오늘 힘들어 갔는데. 오늘 힘들어서? 응. 몸보신이에요? 몸보신이에요. 삼겹살 두 먹게 이렇게 해서 보면은 맛있지. 유난히 고단한 하루 끝엔 닭볶음탕 끓여주고 남은 숯을 이용해 식구들과 별미를 즐긴답니다. 아,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? 무심하게 툭툭 가족들과 직원들을 위한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. 와, 와. 이제 혜림 씨만 합류하면 되는데요.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기막힌 광경. 우선 모르는 척 식당 정리를 먼저 하는데요. 그렇게 위기를 모면했다 싶은 영호 씨. 카트 내 건데 저 나중에 이거 카트 못 줘. 카트 내 거야. 다른 거 갖다 놓고 써야지 될 거예요. 바퀴는 바꿔줘야 돼. 바퀴를 사장님이 바꿔줘야 돼. 이렇게 부녀의 신랑이는 칼로 물베기로 끝이 납니다. 맛있어? 안 튈 것 같아요. 껍질이 안 좋아. 한 입 드세요, 술안주. 내가 주니까 맛있지. 맛있다. 알았어. 한 번 더 줘? 응. 알았어. 알았어. 고마워, 고마워. 매일 티격태격해도 세상에 둘도 없는 파트너랍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소나기가 쏟아진다든지 불씨가 다 꺼져도 살아날 수 있는 단계인데요. 불은 혹시 꺼졌을 수도 모르지만 내 마음은 안 꺼져 있으니까. 마음이 안 꺼지면 무조건 살릴 수가 있죠. 언제나 준비를 하고 있죠. 그래서 바람을 막아주고 불씨를 계속 더 넣어줘서 더 큰 불이 되게 만들어야죠.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. 불을 꺼지게 하느냐 아니면 켜지게 하느냐는 우리 마음속에 불씨에 달려있다고 산골 부녀는 말합니다. 지금 여러분의 불씨는 어디서 타고 있나요?